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에 그때 말들을 탄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이었죠? 한번 볼까요? 자, 또 보여주세요. 예,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지금 순서는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생말이 등장했을까요? 흰말, 그리고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검은 말은 기근을, 청황색은 죽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죽음의 심판이 지금 시작됐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누가 물어요. 목사님, 그 흰말 그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저기 그 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흰말을 탄 자니까는 예수님이 아니냐라는 그런 그 이제 멘트를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꼭요 순서대로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걸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난리에 소문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있을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 인을 통해서는 그것이 그 증인, 증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있을 것이며, 또한 여섯 번째 인에서 여러 우주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읽은 대로, 봉독한 대로 그렇게 나타날 터인데 그 순서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잘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안 믿으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는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눈빛이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좀 펴보세요. 잠깐 그것을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좀 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132면 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21장 아직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마지막 때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했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에 소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이, 진행은 되지만은.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이 있지요. 11절 말씀에 기근이 있지요. 전염병 죽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해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보면 25절에 가서 보면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치 이 요한계시록의 순서 여섯째 인까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나타났으나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 요소를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다섯 번째 인 것이 떼어질 때 일어난 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와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총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까지는 그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교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 태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장면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이럴 때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순교자들이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기도하는 제단 아래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는 이 호칭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제요. 근데 큰 소리로, 아무튼 이게 큰 소리, 큰 소리로 이 대주제요라고 기도할 때 참되시다, 거룩하시다 그랬는데요. 사도들,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또 대주제를 부르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면을 사도행전 4장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대주제여, 대주제여, 거룩하신 자여, 참되신 자여, 천지를 지으신 자여, 만물을 창조하신 자여, 통치자여, 주권자여. 하나님에 대한 이 대주제라는 고백은 절절하게 주님에게 다 달렸습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십니다. 주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기도와 하늘에서의 그들의 순교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우리에게 뭘 더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뭘 더해주세요, 그 기도는 아니에요. 무슨 기도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잘 보세요. 그 10절 말씀에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그 중요한 이 단어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지칭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는 순례자이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11절 말씀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직 아니다, 좀 기다리라 하는데, 무엇을 이제 기다리라고 하냐면요, 먼저 이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승리자야 이것이에요. 너희가 이기고 이긴 자들에게 주는 그 승리의 증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진 것 같고 저들이 이긴 것 같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목을 베면서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미소 짓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보니 진정한 승리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어떻게 사느냐가 나타난 자가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더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봐. 물론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저들이 그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이 심판은 시작됐어요. 그 여러 징조가 기근이며 전쟁이며 또 많은 환란이며 또 적그리스도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은 반드시 큰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그러한 그 징조로 주어진 것인데, 이제 이 모든 순교자들에게 칼을 댔던 자들, 그러한 자들, 지금 내가 너희들 그 탄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순교자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여, 퀸즈 장로교회의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는 게 어떻게 살죠? 새끼 먹고 살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죽음의 자리가 어떤가? 지금 죽음의 자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일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어떻게 죽음을 당할 건지 11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죽는가를 관심 있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주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러므로 우리들은 잘 죽어야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잘 죽읍시다.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땅끝에서 죽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 삶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땅끝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땅끝이, 이 플러싱이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이 저 다음 세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저 먼 곳에 중동 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북미의 다른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될 수 있습니다. 저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가하는 땅끝에서 죽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좋은 집을 꿈꾸지 마십시오. 좋은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땅끝 복음을 증가다 죽는 그 땅과 그 죽음을 열망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승리자의 징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런 다섯 번째 일이 됐을 때에 순교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순교자들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리고 순교의 그 복음을 위한 그 마지막을 호흡을 다할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섯째 인이 펼쳐지게 됩니다. 12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지금 주님의 심판의 특징은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해될 것은 주님의 심판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17절 말씀해 보면 진노의 큰 날인 거예요. 진노의 큰 날, 지금 심판은 시작됐어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큰 날, 큰 날, 진 말세들인데요, 말세의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심판과 구원은요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간다 하는 이 시각 속에서 항상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일월 성신에 대한 그런 이 심판은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사건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요. 성령이 부어져요.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봅니다. 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남종 여종이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그 충만을 받는데 이때 이런 성신에 대한 이 징조가 있는 거예요. 이때 벌써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죄를 졌다고 심판받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우주 전체가 오염이 된 거예요. 이 땅이 엉큼키를 내게 되면서 수고의 땀을 흘려먹게 만드는 땅이 됐고 땅이 시름하게 됐어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가만히 멀쩡히 있었는데 해를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해요 해요 신이요 신이요. 달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염시켰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인간이 해신을 애국 같은 데서 그랬잖아요. 해신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온 우주를 만물 갖다 오염시켜야 되니까요. 이게 구속받아야 돼요. 이 피조물이 탄식한 데서 다시 한번 저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것들이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온 우주에. 그래서 이 우주적인 그런 징조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 땅에 그 징조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막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가 되고 땅에는 막 쩍쩍 갈라지는 그런 지진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진은 있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보면요, 이 말씀이 지금 여섯째 인 그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이 세상의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서 힘께나 쓰는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해같이 살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별같이 살아요. 우두둑 떨어집니다. 그들이 검어집니다. 그들이 피가 됩니다. 이 우주적인 그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에 이전까지 있었던 것이 다 사라지는 우주적인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징조가 우주 천재 가운데도 이 고통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예표해주는 그 하나는 그렇게 이 우상적인 해와 달, 그들은 원래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았으나 인간들에 의해서 오염됐던 신으로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심판받는 가운데 인간이 어깨를 막 이렇게 으쓱거리면서 내가 이 땅의 해, 김일성 그 3대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민족의 태양이요, 온 세계의 태양이요, 무슨 태양의 태양은 그렇게 이 엉터리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땅에 떨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 권세가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별같은 자들이 다 떨어지고 된다니까요. 교만한 자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 이미 이 우주적 별들의 심판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우주적 심판이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며 상징적으로 지금 시작되기도 했고 지금 고통의 시름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심판도 시작된 것이에요. 15절 말씀해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예 힘께나 쓰는 자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어려운 때에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뻐기던 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좀 가리워달라. 산에게 부탁하고 바위에게 부탁하고 그냥 그 막 굴 속에 숨고 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숨기를 잘해요. 이것이 에덴에서부터의 그 모습이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여차하면 잘 숨어요.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7절로부터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아파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 부끄럼과 두려움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원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 보고 심히 기뻐했고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부끄럼과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리운다는 것이 그냥 무화과 나무니까 나무 동산 사이에 그런데 숨는 거예요. 다 말라버릴 것들에 부끄러움을 가리고 숨을 수 없는 곳에 숨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숨어요. 힘께나 쓴다고 떵떵거리던 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숨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호세아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인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자그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예,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인가 가리래요. 자기의 수치, 예, 죄를 지면 수치스럽지요, 부끄럽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림막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을 막아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앞에 내세우겠습니까? 잘된 자녀들, 좋은 대학 갔다는 그런 자녀들, 아이비 리그의 그런 그 졸업장 갖다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집 문서를 갖다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다 체크해봤는데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체크리스트를 갖다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정말 이 사람들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한때는 좋았지요. 잠깐이에요. 부귀영화 잠깐이에요. 왕하면 얼마나 오래 왕하겠다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라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마지막 찬스가 주어졌잖아요. 그때 이 어린 양에게 달려가면 될 텐데,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피난처 삼으면 될 텐데,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숨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난리에 난리에 소식이 있고 환란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십니다. 닭의 그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주님은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에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양들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안기십시오. 그 주님에게 피하십시오. 이들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헛되이 보이고 있답니다. 보세요, 16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의 떠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 어린 양은 진노하시는 주님이지만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돌아오면 그 모든 진노를 거두십니다.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지 왜 얼굴을 피합니까? 어린 양을 붙잡아야지 왜 어린 양에서 도망갑니까? 이 어린 양을 놓치고서 살 수 있을 것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지만 이 사순절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안쓰럽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너희들은 자라, 아이고 우리 토요일 한번 가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모른다. 예, 그것도 참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 안쓰럽게 여기지 마세요. 깨우세요, 깨우세요. 사망의 잠을 잠깐 심히 두렵습니다. 깨우세요, 깨우세요, 깨우세요. 여러분들 신방 가서 들어보세요.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을 때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얼마나 질병에 나오는지 몰라요. 이미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여기 있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에서나 어느 때나 우리 주 어린 양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을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점점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 땅의 어려움
이름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아니 그 예수님을 증가하다가 땅끝에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여 우리 킨즈 장로교는 땅끝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죄 짓고 도망가는 애가 더 미워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품으로 파고들면 엉덩이를 한번 칠지언정 그것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죄셨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입니다. 죄 지은 자도 받아주십니다. 못난 자도 받아주십니다. 실패한 자도 받아주십니다. 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감싸주시며 충성하면 의로운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승리의 징표 흰 두루마리를 각각에 줬듯이 우리 모두가 각각 각각 승리의 징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